에어컨의 아버지 캐리어.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요. 더위와 습기로 생긴 불쾌함을 날려주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있으니 바로 에어컨입니다. 오늘은 더위에서 우리를 구원한 에어컨의 아버지 윌리스 하빌랜드 캐리어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캐리어는 1876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코넬 대학교에서 공학을 전공한 그는 히터와 송풍기 등을 만드는 버팔로 푸즈 컴퍼니에 입사했는데요. 난방시설을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아 입사 1년 만에 개발팀장이란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의 의뢰가 들어왔는데 높은 기온과 습기 때문에 여름마다 인쇄용지가 변질됩니다. 라는 한 인쇄소의 고충을 알게 된 그는 뜨거운 증기를 채운 코일 사이로 공기를 보내 난방을 하는 난방 시스템을 뒤집어 냉매를 채운 코일 사이로 공기를 통과시켜 온도를 낮추는 방식인 에어컨 시스템을 고안해내죠. 이것이 최초의 에어컨이랍니다. 캐리어가 만든 장치는 온도와 습도의 조절은 물론 공기를 순환하고 정화하는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었기에 에어컨의 시초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캐리어가 에어컨을 발명한 건 1902년, 그의 나이 25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렇듯 최초의 에어컨은 기계를 위한 냉방장치였죠. 그렇다면 어떻게 에어컨이 사람들에게 보급된 걸까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버팔로 포지 컴퍼니는 에어컨 대신 군사물자 생산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에 캐리어는 1년 후 뜻이 맞는 동료들과 함께 캐리어 엔지니어링 코퍼레이션이란 회사를 세웁니다. 이후 에어컨의 대중화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한 캐리어 덕분에 산업 현장이 아닌 백화점, 극장과 같은 상업시설에도 에어컨이 보급되기 시작했죠. 에어컨은 캐리어가 사망한 1950년대 이후 본격적인 대중화의 길을 걷습니다. 에어컨 탄생 100주년을 맞은 지난 2002년, 미국 가정의 에어컨 보급률은 80%에 달했으며 현재는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더위를 쫓아준 걸로도 고마운데 이 에어컨이 문명 발전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에어컨 덕분에 사계절 더운 열대지방에도 도시가 들어설 수 있게 되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넓어졌습니다. 인간이 살기 힘든 곳으로 악명 높았던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이 1950년대 이후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에어컨 덕분입니다. 고온다습한 기후로 유명한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 리칸유는 에어컨이 없었다면 싱가포르도 없었을 것이다. 에어컨은 금세기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다 라고 극찬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전염병의 전파를 막는 데도 기여했으며 더위 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40%까지 줄였다고 합니다. 각종 생산 공장, 예술품의 전시, 그리고 우주 탐사까지 모두 에어컨 없인 생각하기 힘든 일입니다. 캐리어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국립발명가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으며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도 올랐습니다. 에어컨 발명가에게 노벨 평화상을. 매년 여름마다 등장하는 단골 멘트입니다. 물론 캐리어가 진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가 현대 문명에 끼친 영향을 생각해보면 그에 맞먹는 공로를 세운 것은 분명합니다. 방금 에어컨이 없는 무더운 사무실을 잠깐 떠올려봤는데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저는 오늘도 에어컨의 아버지, 캐리어 선생님에게 무한한 사랑과 감사를 전하며 에어컨을 작동해봅니다. 오늘의 Do You Know? 에어컨을 발명한 캐리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Do You Know?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